6. 환경 정보와 개체 정보와의 동조 및 거부 반응. 우리가 사는 환경에는 무한히 많은 존재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 모든 존재들은 시시각각으로 그들의 정보를 표출함으로써 우리는 이들 정보를 자연히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날씨가 쾌청하고 온화한 날과 음침하고 한랭한 날,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동산을 볼 때와 쓸쓸히 낙엽이 지는 가을 풍경을 접할 때, 떠오르는 찬란한 일출 광경 등 모든 이러한 자연현상은 모두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며, 이러한 정보를 접하는 우리의 정보체, 즉 지시는 환경으로부터 전달되는 정보와의 동조 또는 거부에 반응을 하게 된다. 또 환경 정보는 모든 자연 현상 외에도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표출하는 용자, 모습과 태도, 행동을 접하면서 그로부터 전달되는 정보와 우리들의 지시는 시시각각으로 동조와 거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와 같은 환경 정보와 자신의 정보체, 즉 지신과의 반응에서 동조 반응이 일어날 때는 기쁨, 즐거움, 행복감, 희열 등을 느끼는 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는 불쾌, 슬픔, 불행, 좌절, 실망, 증오 등의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계속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지신의 동조와 거부 반응은 인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즉, 동조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생리작용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거부 반응에 있어서는 생리작용을 침체시키고 억제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동조 현상은 강력히 일어날수록 건강에 보탬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오히려 동조 현상이 너무 강력한 경우는 흥분 상태가 이루어져서 이화 작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신경계와 순환계에 이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흐뭇한 보람과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폭넓고 안정된 동조 현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우리들의 인생사는 항상 흐뭇한 동조 현상을 맛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는 아주 힘든 것이며, 오히려 계속적인 거부 반응 속에서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통례인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보체, 지신의 동조 반응과 거부 반응을 의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보체와 정보체 간의 직접적인 반응이므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정보체 그 자체가 충분한 완충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열악한 정보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이 심화되지 않을 수 있는 완충능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청전자연건강법에서는 모든 인생사를 초월적으로 볼수 있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고차원적 정보를 담고 있는 필자의 저서, 청전학, 청전속성진화법 및 명상의 생활 등의 교재를 가지고 과학적인 명상수련법을 통해 우리 정보체, 지신의 거부 반응적 충격에 대한 완충능을 효과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더욱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야적 사랑의 에너지를 창출해서 오히려 주변 정보를 동조적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명상의 생활과 진화를 위한 수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주의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상이 그저 보편타당할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인 것이며,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 거부 반응이란 우주의 실상을 모름으로써 자연현상이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자신의 지신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은 자연의 원리를 모두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다면 거부 반응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좌우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거부 반응은 불쾌, 불안, 불행 등 부정적인 느낌과 함께
인체의 기의 순환을 저해할 뿐 아니라 생명활동을 저해하는 독성물질까지 체내에 생성시킨다. 그뿐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교란으로 건강은 즉시 악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수련은 건강을 지키는 최우선의 길임을 명심하여야 하겠다.